오늘 안 그래도 제가 제니네 집에서 자고 와가지고 제가 제니네 집에서 자고 와가지고 거기 진짜? 어떻게 생겼어요? 어떻게 생겼어요? 여기보다 넓은 거 아니야? 여기보다 넓은 거 아니야? 아침에 막 그냥 인조이하고 너무 헤비 뻔하고 오라고 우와. 너 너무 잘할 거라고 아, 나 제니하우스 가고 싶다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오늘 제니하우스에서 죄송해요 아, 샵 이름 제니하우스. 군치를 오늘 잔뜩 해달라고 했어요. 우리 팀, 우리 신현지 씨도 네. 인맥하면 안 되죠. 아, 뭐, 홍혜교 씨, 제니 씨. 절친으로 유명하거든요. 아, 블랙핑크 제니 씨. 네. 맞아. 오. 우와. 오. 오. 수수께끼는 오나봐. 근사하세, 근사하세. 신기해. 그쵸. 근데 막 언니는 그래도 인맥이 진짜 넓잖아요. 근데 저는 다예요. 친구가 되게 다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인싸로 알고 있는데 맞아. 그냥 친구들이 다 그냥 슈퍼스타인 거고. 근데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? 일단 뭐 혜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쓰는 패션쇼에 쓰는 거를 보러 오셨고 와. 같이 식사 자리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생일 챙겨주고 언니가 저희 몸 안 좋을 때 맨날 막 장어 사주고 뭐 집에서 밥 해주시고 신기해 어머 아, 집에서 밥을 또 야 집에서 또 따로 해주세요 어떤 네. 밥을 아 너무 궁금하다 일단 제가 계속 막 몸을 관리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 곤약으로 만든 무언가를 해준다던가 어머, 얘 쌀을 안 먹어? 저희 와인 또 좋아하니까 와인 또 같이 마시면서 와인 또 마시면서 고민 상담을 가장 잘 들어주시거든요. 오늘 그러면 송혜교 씨랑 제니 씨한테 오늘 강신장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?